안녕하세요. 경주와 교토, 교토와 경주를 소개할 이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눈이 감기는 황리단길에 왔습니다. 오. 기다린 그대 연락 한 통에 꽃처럼 피어난 내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Be there, be there, be there. 밤하늘 은하수로 와줘요. 아, 여기 한복 빌려주신 분이네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입을 생각하셨을까? 오세요. 너무 이쁘다. 교토 청수서 올라가는 길이나 금각사 가는 길에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세탁소나 그 다음에 뭐 전빵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 리얼 과거잖아요.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던 병원,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던 세탁소,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경주 황리단길 이런 매력이 있었네. 월정교를 걸을 때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밑에서 물이랑 같이 바라보니까 역시 다리는 다리네요. 진짜 멋있어요. 물소리도 너무 좋고 지금 여기 강가에 봄꽃들이 많이 타있거든요. 그 향기가, 아, 이걸 어떻게 전달해드리지? 정말 예뻐요. 아름다워. 이런데 데이트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한 번씩 내게 사랑한다고 귓가에 속삭여요. 저 멀어져 가는 기억들 다시 날 찾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처럼 내 어떠세요? 스타일이 일본 관광객분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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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본에서 경주로 단체로 관광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게 있다니까요, 경주에도. 교토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겠어요? 너의 포근한 살결 위에 누워 너의 손이 새싹처럼 내게 도다다 머리맡으로 나비들이 모여도 내게로만 속삭여주는 따뜻한 밤. 첨성대에 왔습니다. 짜잔. 오,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다. 경주하면 첨성대인지. 여기 가을에는 핑크뮬리로 유명하고요, 봄에는 유채 꽃밭. 너무 예쁘다. 완전 꽃밭. 꽃밭 속에 나.